안녕하세요. 강혁입니다. 자, 독양산업 볼게요. 독양산업이 이제 최근에 많이 오르고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조정을 좀 건강한 조정이라고 보고 싶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에 대한 좀 쉬어가는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좀 털어내는 물량도 지금 어느 정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그 뒤에 들어오는 지금 내용들 보고 나니까 털려나갈 게 아니라 기간에 걸쳐서 우리도 좀 추가적인 대응이 필요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에 대한 내용들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덕양산업 왜 오르고 있죠? 그쵸, 바로 국책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으로 기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책사업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는 앞으로 투자금에 대한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국가에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한 이 자금을 뒤에서 이렇게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자금이 이제 모자랄 일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관련된 부분인지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주가가 급등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에는 테마 흐름이거든요. 테마 흐름. 테마주 흐름으로 인해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다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어떤 테마였냐라고 보니까 그래핀 테마가 지금 엮여있죠. 아무래도 덕양산업 같은 경우에도 요 그래핀 관련해서 특허를 냈던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제 그래핀에 관련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15년 전, 10년, 15년 전에 태양광과 같다. 한마디로 이 기대감으로 상승은 나오지만 매출이 바로바로 찍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를 잘 가져가셔야 된다. 한마디로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목표 가격대를 정확하게 잡고 들고 가셔야 수익을 좀 크게 보고 나올 수 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혹시나 지금 덕양산업을 이전에 뭐 들고 계셨던 분들이나 혹은 이번에 잡으셨던 분들 중에서 혹시나 내가 지금 아직도 수익을 못 내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뒤에 어떻게 수익을 내면 좋을지 목표가, 매도 시점 다 잡아놨으니까 그거 보시고 정확하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래핀 관련한 흐름들 분명히 같이 나올 텐데 그 전에 계속해서 이제 명분을 쌓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바로 국책사업에 선정된 내용들. 자, 국책사업이 뭔지 봤더니 추세 상승이 왜 이어지는지 봤더니 바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배터리 하우징 커버, 요 부분이 이제 국책 개발 주관사로 선정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쵸? 자, 덕양산업이 뭐 하는 기업이죠? 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전문회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하우징 소재를 개발할 계획에 있고, 그에 관련된 이미 배터리 모듈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술 전부 다 개발을 가져가고 있고 이미 납품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보다 더 개발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국책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개발을 더 가져갈 거다. 그로 인한 매출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고, 2차전지 워낙에 시장이 고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반등이 나왔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시장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2차전지 소재 부품 기업들 전부 다 같이 성장하겠죠. 그게 바로 덕양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 이런 내용들로 올라가고 부품 관련된 부분 올라가고 그래핀 한번 띄워주고 이렇게 2단 점프를 하는 그런 모양을 계속,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목표가만 제대로 잡으면 결국에는 수익을 2단으로 더 크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 제대로 수익 못 보신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크게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그쵸, 정확한 내용 모르니까, 세력들이 흔드는 내용들에 흔들려 나가니까, 국책사업 선정되는데 주가 안 오르니까 매도해버리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핀 관련해서 주가 종목들 같이 움직이는 종목도 움직였나, 혹은 덕양산업 관련한 이런 전기차 부품 소재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수급이 순환이 되고 있나, 이런 거 보셔야 된다고요. 세력들한테 흔들리면 수익 못 봅니다, 여러분. 저런 기사 내용들도 구분해서 보셔야지, 구분해서.
아시겠죠? 제가 그런 팩트에 기반한 내용들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아직까지 공시되지 않은 어디서 나오는 증권가 여의도에서 돌고 있는 기업 탐방 자료들 및 유로 애널리스트들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담긴 자료인데 여기에 대한 기업 분석 자료 담아놨으니까 이거 보시고 매매를 진행해 보시면 되고 결국 중요한 건 뭐라고요? 그렇죠. 바로 매수매도 시점입니다. 높이 사서 더 높이 팔면은 그게 다 수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결국에는 우리가 매수를 어디서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건 매도 시점. 높이 샀는데 더 높이 서 팔면 그만인 거예요. 낮게만 안 팔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1차, 2차, 3차 매수 가격대 다 표시를 해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매도 항상 못하시는데 못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목표가 잡지 않아서 목표가에 걸어두지 않아서 세력들은 전부 다 그 큰 물량들 위에 걸어놓고 올라가면 빠지게끔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시간 단 1분 1초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짚고 있으셔야 결국 수익이 크게 나는 거거든요. 자, 받으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4259-1633 번호로 덕양산업이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매수 매도 타점 보내드릴 테니까 요 기업 상세 자료 통해서 덕양산업으로 꼭 수익 크게 보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으로는 조건 검색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이렇게 매매를 도와주는 조건 검색식인데 자 요렇게 이북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보기 쉽게 사용하기 쉽게 만드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건 검색기 단타 검색기가 있고 스윙 검색기가 있고 중장기 검색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 검색기들만의 포인트 활용도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지까지 다 적혀져 있어요. 왜냐면은 단타 검색기인데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하루 이틀 지나서 매매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검색기의 활용 방법이 잘못됐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적혀져 있는 부분이니까 훨씬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다. 자 그러면은 검색기마다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단타 스윙 중장기 등으로 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되는지 머릿말이 있고 그리고 단타 매매 검색기가 이제 단타도 굉장히 이제 종류가 많잖아요. 갭 상승하는 부분들도 있고 시초가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게 있죠? 장중 단타도 있잖아요. 근데 또 웃긴 거는 장중에도 단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만약에 시초가 오전 중에 그런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점심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장 마감 시에도 오후에도 한번 급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검색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윙 검색기. 스윙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요 눌림목 매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눌림목도 물론 뭐 구간별로 다르겠지만 5일에서 한 10일 정도 안에 급등이 나올 만한 세력들이 눌렀다가 올라가는 그런 자리를 검색하는 검색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 종류도 눌림목 종류도 뭐 한 개 두 가지 이상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스윙이라고 하면은 역시 돌파 매매를 빼놓을 수 없겠죠. 한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그 연달아서 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돌파 매매에 관련된 검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는 매매 검색기를 좀 활용을 해서 나도 이렇게 한번 보고 정확하게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제 번호 위에 오픈을 해드릴게요. 010-4259-1633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됩니다. 숫자 1. 숫자 1이라고 보내주셔야 제가 검색기에 대해서 요 이북을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검색기 받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급등주 부탁드린다 1번 신청 숫자 1번 뭐 이런 식으로 다 보내주셨어요. 이런 분들께서 지금 수익이 이렇게 나시니까 저한테 인증 문자까지 보내주시더라고요. 감사하게도 물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독, 좋아요, 채널 확장에만 힘써주신다면은 저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문자를 편하게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받으시는 방법 한 번 더 알려드릴게요. 조건 검색식 신청 방법 010-4259 상단의 번호로 숫자
1이라고 문자 전송해서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보내드릴 테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월 달에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오늘 또 6월 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봇에 관련된 종목이고요. 로봇 하나만, 오로지 하나만 팝니다. 로봇 올인원 종목입니다. 모든 것들이 이 로봇 하나만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고 또 뭔가 부품을 생산하고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해외 매출로도 주력이 생기고 있습니다. 가속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일단은 그 내용들 지금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제가 이제 5월달 종목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좀 소개를 드렸던 거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5월달 무조건 사야 되는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언급을 한번 드렸는데, 요 종목 오늘은 공개를 지금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국내 초정밀 감속기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바로 요 종목이 어떻게 됐냐. 바로 혜성 TPC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자,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차트 보시면은 정확하게 똑같나요? 차트 정확하게 똑같죠? 그리고 바닥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5월달 딱 마지막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매달 좀 급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매달 잡아야 되는 종목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영상 마지막에 또 신청하시는 방법 나와 있으니까 그대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문자 주셔서 요 상한가 종목 혜성 TPC 5월 종목으로 상한가 드신 분 다들 축하드리고, 또 대응을 이제 필요로 할 겁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바닥권 횡보하다가 결국에는 공시 나오고 급등 나오고 하는 거 다들 아시죠? 그러면서 올라갔던 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등이었고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구간이 그렇게 많이 오른 구간 아닙니다. 혜성 TPC 이제 시작인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얼마나 더 올라갈 수 있을지는 내용들 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이제 대응을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출발이 좋다. 출발이 30%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 바라보면서 혹시나 중간중간에 대응 어렵다, 빠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오픈해드리는 번호로 이 혜성 TPC라고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거 종목 받으셨던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 전략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6월달 잡아야 되는 종목 지금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최근에 로봇에 대한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올라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좀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최근에는 이 대기업들이 지금 로봇에 대한 굉장한 이제 개발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장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업무 협약 체결한다거나 기술을 적용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로봇 기업들은 두 자리 매출 성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시면은 매출이 2년 사이에 34% K로봇 폭발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한번 알려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굉장히 빠르게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고 수출이 시작되고 있다고요. 보여지시나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삼성 현대차도 특허 기술 두 배나 늘었고, 유럽 진출, 유럽 시장에서 진출을 했고, 현대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산업용 로봇 첫 생산까지 시작이 됐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부터는 이 로봇 또한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진짜 매출이 확실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아까 보셨다시피 정말로 빠르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글로벌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지금 노동 대체제로 로봇 산업이 계속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뭐 물론 그에 따른 법안이 있어야 된다 뭐다 뭐다 하지만 결국에는 로봇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앞으로 이 로봇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텐데 그러면 로봇 시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국내 유일하게 이 모션 제어하고 에너지 제어까지 다 들어가는 그런 핵심 부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이 국내 유일하게 기업입니다. 국내 유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까지 오늘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요 대기업에서도 지금 컨택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기업에서 만약에 여기 투자 나온다는 소식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그쵸?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셨잖아요. 급등에 급등에 급등을 간다고요. 지금 저번처럼 차트도 따서 들고 왔는데 보시면은 이제 골든크로스 나오고 조정 거쳐가는 구간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혜성 TPC 종목도 비슷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시작된 종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달 꼭 잡아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이제 역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 로봇 사업 중에서도 진짜로 매출이 많이 나오는 그런 기업들은 나중에 결국에는 엄청나게 상승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번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그쵸? 자, 그렇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차트까지 이렇게 제가 대략적으로 좀 들고 와봤고요. 자, 그리고 그 내용들 또 뭐가 있냐면 아무래도 이 로봇 하면은 스마트 팩토리죠. 공장 자동화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 현대 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은 그와 관련된 공장이 지금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제 시범적으로 지어지고 있는 곳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장치를 만드는 기업이라고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업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지금 벌써 작년보다 올해 두 배 이상 성장을 했고요. 정확한 수치 말씀드리면 검색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한 100% 이상은 넘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해서 100%가 넘는 그런 실적이 지금 나오고 있고 사실 미국이랑 유럽 쪽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외 쪽으로 수출이 지금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핵심 장치에 국내 유일하게 되는 부분이지 근데 대기업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그러니 미국 유럽 쪽에서도 수출을 안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차트 보여드릴게요. 바닥권에서 분명 골든크로스가 나왔고 지금 진입이 딱 적당한 시점에 나와 있는 국내 유일 핵심 부품을 가지고 있는 로봇 모션 에너지 제어 부품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 매출 지금 작년 대비 두 배 성장했고요. 그 다음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성장할 수 있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해외 매출이 또 잡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 아시겠죠? 자, 그래서 6월달 무조건 잡아야 되는 종목 받는 방법 간단합니다. 010-4259-1633 번호로 부자라고 남겨주세요. 나는 수익이 지금 급하다 혹은 종목이 없어서 뭔가 종목을 잡아야 되는데 꼭 수익 크게 나는 종목 잡고 싶다. 이번에 혜성 TPC처럼 상한가 가는 종목 나도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4259-1633 번호로 문자 부자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요 종목 바로 보내드려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도록 한번 도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로 준비를 한 종목이기 때문에 신청하시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부자라고 꼭 남겨주셔서 6월달도 꼭 수익 보는 그런 한 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